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소식이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정말로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계획에 관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백종원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백종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꽃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물론 제 도움이 필요한 꽃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꽃집 하시는 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글쎄요, 제가 돈을 버는 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꽃을 관리하거나, 지금까지 했던 작품 만드는 거, 상품 만드는 거에서,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현재 꽃집에 있는 꽃들로만 해도 어떻게 어레인지가 예쁘게 될 수 있는지, 또는 사입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해 봐 드리면서 꽃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무료로.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목을 제 컨셉의 제목은 꽃냉장고를 부탁해. 여러분들 그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그 집에 있는 이제 냉장고 안 들렸네요. 그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들만 가지고 이제 그 셰프들이 막 요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누가 그 냉장고에 재료를 사용하냐 따라서 정말 색다른 요리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우리 집 꽃냉장고에 있는 이 꽃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예쁘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꽃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제목으로 제가 꽃집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찾아갈 꽃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꽃집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카톡 아이디를 남겨 놓을게요. 거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검토를 하고 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일주일에 한 집은 제가 직접 네,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가능하면은 제가 사실은 지금 운전이 잘 안 돼요. 장거리는 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시간? 진주에서 1시간 이내 거리라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케줄 조정을 해서 제가 방문을 할 거고 방문을 해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움을 다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꽃냉장고를 부탁해 꽃냉장고 지금 있는 꽃들로 네, 제가 뭐 바구니든 다발이든 만드는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속속들이 그냥 저의 거 모두 다 그날은 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저도 모든 거를 가능하면 방문한 그날은 많은 것을 제가 다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대신에 제가 그 과정들을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기 때문에 그 촬영만 허락해 주시면 되세요. 촬영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꽃냉장고를 책임을 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네 될지 모르겠어요. 인더 앨리스 카톡입니다. 네, 여기 이쪽으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가능한지 신청한다고 네, 카톡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을 주실 때 지역 꽃집
이름, 그리고 꽃이 운영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또는 저에게 어떤 부분을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과 매장 사진 정도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읽고 일주일에 한 집, 한 달에 네 집을 방문하는 미션을 한번 지켜보려고요. 지금 꽃시장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휴가 많이 가셨으니까 한 8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제가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첫 집, 첫 영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 목적은 첫 번째는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싶고 그 재능이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멋진 일이고 그리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의 수익은 유튜브니까 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은 저는 가서 얼마든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일단 한 집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스타트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신청해 주세요. 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만나요.